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늘 발표를 해서 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봤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끝났는데요. 김영경 과장 모셔서 좀 더 상세한 시장 상황 정리를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랐군요. 네,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353.80포인트 0.4%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841.30포인트 0.5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역시 0.7원 하락한 1184.3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5.3조 원, 코스닥이 16.5조 원으로 여전히 30조 원이 넘는 그런 활발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보다 코스닥이 얼마나 정도 돼요? 한 7분의 1? 이 정도 되나요? 야, 30% 수준으로. 그 정도인가요? 네.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보다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과 네. 외국인보다는 네. 개인들이 이 단기 거래를 활발하게 네.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거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어제는 네. 코스닥 거래대금이 2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만큼 좀 활발하게 코스닥 시장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네. 이제 증권회사의 위탁 브로커리지 수입 역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판단을 하고요. 일단 오늘 오전 주식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전일장 마치고 발표된 이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치 네. 그리고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또 작용을 했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일 대비 감소했죠. 네.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사이트들을 대부분 많이 아셔가지고요.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그거 그대로 맞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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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트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는 걸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네. 네.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트들 대부분 최근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때요? 대충. 오늘은 현재 지금 어제 대비 좀 감소 추세입니다. 감소해요? 네. 아유, 다행이다. 주말을 네, 끼고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오늘은 주말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현재 상황이죠. 그러면서 네.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확대를 했는데요. 예. 미국 시장과 괴를 같이 하면서 금융주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네. 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의 상승. 오,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성장 테마에서 5G 통신 장비 섹터가 큰 폭으로 네.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솔리드가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서서 오후 1시 반, 물론 이제 그 전에 미리 좀 돌긴 했더라고요. 네. 1시 반에 발표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 네, 그래서 2.5단계라는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이 현 추세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 다음 주 확진자가 하루에 800에서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속보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물이 소폭 하락, 마이너스 0.03%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네. 코스피 지수 역시 강보합성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는 계속해서 확대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기관 금융 투자, 차익 거래의 물량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네.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최근에 상승폭을 좀 크게 했던 종목들을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더 특별한 것은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1위,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1위, 기관 매수 1위가 현대차였습니다. 네, 그만큼 장중이 8%. 현대차는 사실 우리 패널로 나온 거의 모든 분들이 주목해야 된다. 뭐 김영경 과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침 저녁 전부 다 자동차. 뭐 자동차라는 게 현대 기아차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세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현대차를 이제 그냥 내연기관 완성차로 시장에서 네. 인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또 보는 시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래도 내연기관 현재에 나오는 모델 역시 신차 모멘텀 그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이제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예. 실적에 나타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전기차나 수소차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나오면서 뭐 온라인 쇼핑, 물류, 음식료, 골판지 등 골판지 택배, 포장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또 화웨이 반대급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화웨이 반대급부, 그러니까 유럽이나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경쟁이 격화됐었는데요. 아, 이들은 이제 중저가폰을 위주로 파는 시장이고, 예. 삼성전자가 이제 화웨이의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 아, 관련된 종목들, 카메라 모듈이 대표적이겠죠. 네.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갤럭시 Z 폴드 2 공개가 9월 1일 날 온라인 공개를 그렇죠. 앞두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폴더블 관련주 역시 오늘 좀 상승 추세를 좀 같이 했고요. 또 일본 아베 총리 사임 관련된 애국주가 또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성장주와 코로나 확산 수혜주가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을 방어를 하되 그 방어는 코로나 확산주로 방어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성장주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이 투자 흐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소외되시는 분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많이 올랐던 5G, 2차전지, 수소풍력 네. 이런 그린유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고요. 코로나 수혜주 역시 오늘은 전자상거래 결제 인증, 음악병실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렇군요. 코로나 수혜주로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된 결제만 올랐었는데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산되는 것 같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침에도 좀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포인트만 네. 좀 짚어볼게요. 네, 일단 뭐 평균 2%를 맞춘다고 하는 건데 그게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시장이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너무 성장 쪽에 쏠려 있는 그런 집중도가 좀 분산이 되면서 좀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키 맞추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런 포인트를 이제 중장기 국채금리의 상승 포인트로 한번 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계속해서 성장주에 우리가 테이킹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최근에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나 애플의 기업의 CEO가 스톡옵션을 최근에 행사하면서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일 잘 아는 CEO가 지금 이 시점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그런 부분들 역시 향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좀 하락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민감주 오늘도 보시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뭐 건설주라든지 특히 오늘 대림건설은 10% 이상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지나봐야 이게 시장이 어느 흐름을 변곡점으로 갖고 변화했다라는 걸 나중에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의 신호들이 이제는 좀 성장주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좀 경기 관련 민감주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도 좀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쪽의 업종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 또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주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연말에 되면 이제 배당 관련된 기대감도 있을 거고 실적 역시 반기에 다 잘 나왔죠. 그리고 보험주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 거리가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강화가 되면 집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적어지면서 또 사고율이 적어지고 병원을 덜 가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주요 일정이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주요 일정이 다음 주 이제 연말이고 이제 월 초기 때문에 월말이고 월 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31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8월 국가 통계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네. 9월 1일에는 우리나라 8월 수출입 지표 예.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8월 넷째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 또 이제 금요일에는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8월 실업률 이런 중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김영현 과장님께 제가 그 준비해 온 거는 다 하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과열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상대를 하시니까 네네. 뭐 직접 뭐 영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컨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장주, 지금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내는 거 따라가야 되냐, 예. 아, 아니면 좀 밀릴 때 사야 되냐. 예. 근데 잘 안 밀리니까 굉장히 예. 조급해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어쨌든 시장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보다 자꾸 들어오시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대기 그렇죠. 예, 예, 그런 대기 수요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좀 밀릴 때마다 좀 사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대표 주식들도 5일선을 잘 안 내려오거든요. 뭐 그러면 5일선 기다리는데 5일선은 내려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잘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는 네. 것 같고요. 그 다 올인한 상태에서 떨어질까 봐 막 바들바들 떠는 분들보다는 좀 안 떨어지나 이런 분들이 더 체감적으로 많아요. 아 근데 이건 뭐 그냥 느낌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좀 수익이 사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잖아요. 만약에 예. 좀 들고 가셨으면 예. 아, 그런 분들은 좀 느긋하게 좀 계시는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근데 예. 이게 정말 좀 잘 알고 하신다기보다는 편승해서 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수를 해도 예. 이제 내가 매수한 게 사실 뭐 차트 보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물론 최근에 성장주의 펀더멘탈 따지기도 쉽지 않지만 아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소외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를 것 같은데 그 느낌적인 느낌이 맞습니다. 참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글쎄 뭐라고 조언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래. 네, 보고서를 참고로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 카카오톡인가 그거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하시죠. 아, 예. 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DB금융 디지털 컨설팅 저희 채널에 오시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한 그러니까 월수금 제가 나와서 방송한 내용을 네.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올리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리 그걸 보면서 제 말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거는 텍스트 파일로 올린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예. 보시고 공유도 할 수 있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한번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경 원장님 빽빽하게 이렇게 써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이거 미리 좀 보시거나 방송 듣고도 정리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거기 가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B금융 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 정리해봤습니다.